안녕하세요. 어떻게 튀는 어떻게입니다. 저희가 그 작년 겨울 시즌부터 얼마 전까지도 고프로 하나만 가지고 찍은 영상들이 몇 편 있어요. 잠깐 보시면. 네, 뭐 요런 영상들을 조금 찍었습니다. 그렇게 영상들이 나가고 나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세팅은 어떻게 해서 쓰시냐, 배터리는 몇 개를 가지고 다니시냐, 짐벌을 쓰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떤 걸 쓰시냐, 이런 걸 가장 많이 물어보세요. 오늘은 고프로 하나만 가지고 촬영을 나갔을 때 어떻게 해서 세팅을 하고 나가는지, 그 당시 촬영을 하러 나갔을 때 세팅 그대로 해서 어떻게 세팅을 했는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준비된 걸 보면 고프로 7 준비되어 있고요. 그냥 일반 USB, 한쪽은 USB-C 타입으로 되어 있는 케이블 하나 필요하고요. 고프로에서 나오는 모노포드 근데 좀 비틀어지거나 약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튼튼하게 쓰기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보시면 전체 사이즈가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한 이 정도까지 늘어나고요. 자, 여기 끝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고프로를 고정하는 목적이고 이거는 각도를 바꿔줄 수 있는 용도로 쓰이고 있어요. 이 모노포드가 제가 써본 바로는 가장 튼튼하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스테빌라이저, 짐벌이라고 부르죠. 이제 해외에서는 이제 다 김벌이라고 부르니까 우리도 이제 바꿀 때가 되지 않나 안 왔나 싶은데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네, 이렇게 카르마 그립. 세팅은 어떻게 하냐면 일단 고프로를 세팅을 해야 되는데 4K로 찍어야 되냐, 2K로 찍어야 되냐, 1080으로 해야 되냐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이거는 사실은 자기 컴퓨터 사양하고 조금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컴퓨터가 좀 어느 정도 받쳐주면 4K나 이런 걸로 찍으셔도 되는데 1080으로 찍으셔도 화질이 나쁜 게 아니기 때문에 전혀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제가 세팅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 아마 이게 지금 화면이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고프로를 가지고 계시다면 그거를 켜놓고 같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 1080 60프레임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설정하는 화면이에요. 들어가 보시면 해상도에서 뭐 해상도는 여기를 클릭해서 바꾸실 수 있고 프레임은 프레임 쪽을 눌러서 바꾸실 수 있는데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게 그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고프로 7의 하이퍼 스무스 기능이라고 안정화 기능이 있는데 그게 작동을 60프레임을 초과하면 작동이 안 됩니다. 2.7K에서도 프레임을 만약에 올린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안정화가 지연되지 않음, 이렇게 경고가 뜹니다. 거의 1080 60프레임으로 찍으셔도 지장들은 없으세요. 어안렌즈 느낌 나는 게 저는 좀 별로 취향이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화각을 리니어로 해놓고 보통 많이 찍습니다. 그리고 저조도는 끄기로 해놓고요. 안정화는 자동으로 해놓는데 짐벌 쓰시는 분들은 굳이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프로트는 보통 끄기가 돼 있는데 보통 이거는 전 써요. 그럼 뭘 만지냐면 일단 모드를 활성화 시켜주면 하단에 메뉴가 추가가 되고요. 셔터 자동, 그 다음에 노출값 보정 0, 화이트 밸런스 자동, 그 다음에 IS 최소 100, 그리고 IS 최대가 기본으로 1600이 돼 있는데 저는 이걸 3200까지 올려놓고 써요. 물론 이제 좀 안부 같은 데 있으면 노이즈가 자글자글 하긴 하는데 그래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3200을 두고 쓰고요. 선명도 높음, 색상 부분이 보통 고프로 이렇게 돼 있어요. 고프로 색상으로. 근데 저는 조금 색을 만지는 편이라 평면, 영문이면 아마 이게 플랫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플랫으로 놓고 쓰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원음 끄기, 마이크 자동, 요 정도 모드를 해놓고 씁니다. 이렇게 해서 짐벌에다가 연결하시면 돼요. 짐벌에 꽂아주려면 옆에 이 커버들을 빼줘야 되는데 이거를 눌러서 이렇게 여시잖아요. 이러고 나서 어떻게 빼는지 물어보시는 분들 있거든요. 그냥 뽑으시면 돼요. 이쪽 안쪽에 보시면 보이시죠? 여기 포트? 여기하고 이쪽 접속 단자하고 정확히 맞아야 돼요. 좀 뻑뻑한 느낌인데 싶어서 이걸 억지로 밀어 넣으시면 여기가 휠 확률이 굉장히 높고 여기만 고장나도 문제가 커집니다. 만나는 부분을 계속 봐주면서 정확하게 이빨이 물리고 있는지 잘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꾹 끝까지 다 들어가면 네, 이렇게 연결이 됐어요. 한번 전원 켜볼까요? 카르마 그립과 이 조합이 이제 장점이라면 뭐 요새는 이제 다른 제품들도 다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배터리가 이쪽 그 고프로 쪽으로 전원 공급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 고프로 배터리를 아예 안 들고 가요. 카르마 그립에 있는 배터리를 오히려 더 잘 꼼꼼히 관리를 하는 편입니다. 자, 이제 이거를 이 상태로 그냥 쓰셔도 되지만 뭐 팔로우를 찍거나 이럴 때 라이더랑 조금 가까이 붙어야 되는 상황들이 생기잖아요. 사람과 사람이 가까워지면 그만큼 추돌 위험이 크기 때문에 지금 요 길이만으로는 조금 짧은 감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모노포드에 연장을 해서 조금 길게 해가지고 쓰는 게 팔로우 촬영이나 이런 데는 좀 더 안전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 결합 부위 나사를 풀어주고요. 버튼이 위로 오게끔 해서 연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잠궈주세요. 얘를 1단을 빼주세요. 돌려서 락을 걸어 주시고 각도를 바꿀 수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도 같이 풀어서 핸들 손잡이와 이 모노포드 몸체와 최대한 붙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락을 잠가 주세요. 지금 요 모양이 저희가 촬영하러 나갈 때
고프로 하나만 들고 나갈 때 기본적인 세팅이에요. 보조 배터리를 여기다 달아야 되는데 여러 가지 좀 고민이 많이 됐어요. 카르마 그립 아래쪽에 이쪽에 그 USB-C 타입 포트가 있어서 이쪽으로 케이블을 꽂아주면 되는데 저희가 보조 배터리를 찾다가 저희가 이제 자전거를 타거든요. 자전거용 보조 배터리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제품이에요. 이거를 벨트를 풀어서 아래쪽에다가 마운트를 해줍니다. 이때 또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이 보조 배터리를 이 카르마 그립 아래쪽에다가 걸어주시면 나중에 이게 바닥에 좀 내려놓을 때 카르마 그립이나 고프로가 다치지 않게 이렇게 놓을 수가 있어서 여기다 이렇게 놓고요. 이쪽을 한번 잘 봐주세요. 네, 전원이 공급되는 게 보이시죠? 깜빡깜빡 점등이 되고 있는 거는 충전도 같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상태로 거의 들고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고프로 카르마 그립 어떻게 튠, 어떻게 사용하나 세팅 방법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